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이는 대가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베풀어도 우리에게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 즉 원수와 박해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실천과 기도를 통해 세상의 악의 세력은 약화되고 생명력과 사랑이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거슬러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죽음과 파괴의 문화에 동참하지 않고 생명과 사랑의 증거자로서 하느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의 입으로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의 중계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느님, 저희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언제나 필요한 그 한 가지만을 찾으며 사랑을 실천하여 하느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오늘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 규정과 법규들을 실천하라고 너희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것들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주님을 두고 오늘 너희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곧 주님께서 너희의 하느님이 되시고 너희는 그분의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의 규정과 계명과 법규들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너희를 두고 이렇게 선언하셨다. 곧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분 소유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그분께서는 너희를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 위에 높이 세우시어 너희가 찬양과 명성과 영화를 받게 하시고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오. 그래야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그분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나 비를 내려주십니다.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보상을 받겠습니까?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에게만 인사한다면 무슨 한결 넉넉한 행실이겠습니까? 이방인도 그만큼은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완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청을 아뢰시다. 인자하신 주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자로서의 의무와 역할에 소홀히 하는 많은 신자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힘든 시기이지만 나태함과 합리화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어려울수록 기도로서 주님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소서. 좋으신 주님, 저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수도원에 봉헌해 주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언제나 편안한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에게는 주님을 배우며 천상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안배해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이 예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이 거룩한 제사를 합당히 봉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선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자리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속의 고위 전등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피필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를 오니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부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리다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아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산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양식을 받은 저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천상 지혜를 받은 저희를 구원의 샘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모두 고개를 숙이고 강복을 받읍시다. 하느님, 믿는 이들이 바라던 복을 내리시어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히 하느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간곡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